하고. 빵. 저희 곳은 김포공항입니다. 갑작스럽게 WPT 프라임 대만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막차를 타기 위해 3일 일정으로 공항에 오게 되었어요. 사실 갈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 역마살이 또 껴가지고 데이 1C 마지막 플라이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부터 송산공항이라고 그 대회장이랑 한 15분 거리에 있는 공항에 비행기가 생겨가지고 공항이랑 WPT 열리는 대회장이랑 15분 거리니까 여러분들 다음에 대만 가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만 송산공항에 도착을 방금 했습니다. 비행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송산공항은 처음 내려보는데 그래도 깔끔한 것 같아요. 대만이 제가 이제 이번에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오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3일 일정이어가지고 처음으로 캐리어를 안 들고 와서 이제 백팩을 메고 왔는데 세면도구의 사이즈가 액체류가 기내에 실기 좀 크다고 해가지고 다시 수화물에 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캐리어 그냥 가져오는 건데 배낭하게 수화물에 실어가지고 지금 찾으러 가야 돼. 자, 우버를 불렀습니다. 여기서 한 송산공항에서 대회장까지 8,000원 정도 나오네요. 날씨는 약간 우중충해요. 먹구름이 막 몰려오는데 덥습니다. 여기도 더워요. 우리나라가 더 더운 것 같은데. 우버를 탔습니다. 우버 타는데 걸어보는데 너무 더워.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 너무 습해. 차라리 라스베가스가 45도인데 거기가 나아요. 확실히 쨍한 게 더 나아. 습한 거보다. 대회장으로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우버 타고 이제 대회장에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CTP에 오는데 WPT 짜잔. 비가 또 막 내리고 있어요. 들어가서 이제 몇 레벨인지 확인하고 바로 참석해야 될 것 같아요. 플레이어스 카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회장의 모습입니다. 오, 사람 되게 많네요. 아, CTP 제가 예전에 우승했던 곳이죠. 와우, 트로피. 오늘 소식 들으니까 대웅이랑 또 요한이 형이 어저께 우승을 한 것 같더라고요. 트로피를 하나 가졌겠죠? 있어 보이긴 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플라스틱이네. 이게 멋있네. 와, 이게 짱이지. 아, 그 오랜만에 CTP 와가지고 미디어실에 와가지고 미디어들이 쫙 있죠? 여러 매체들이 있는데 블러포인캐치 준환이 아시죠? 모르겠지? 말해도. 사실 제가 대만에서 우승을 두 번 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잘했으면 좋겠지. 어디서 먹니 밥? 보통 밥. 밥 먹고 레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데리야끼 식사였는데요. 데리야끼만 골라 먹었습니다. 다이어트하기 때문에 쌀은 밥만 먹고 맛은 그렇게 없네요. 밥을 먹고 칩을 받았습니다. 메인 이벤트 시작집 4만칩 2에 5라고 하네요. 사람 진짜 많아요. WPT 중에 최고 경신이라고 하네요. 엔트리가 테이블 2번이 아니었어요. 20번이었어요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자마자 6레벨 하고 바로 브레이크 맞이했는데 4만칩 스타트인데 56,000까지 올렸네요. 사람 진짜 많아. 지금 뭐 역대 WPT 중에 제일 많다고 하니까. 그리고 데이트 가기가 엄청 힘들대요. 지금 보니까 12.5%만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데이트 올라가면 바로 잊어버리는데 대한민국 플레이어들이 데이트 간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 15분 브레이크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만난 저희 동생 루이. 여기 뭐 수조 다들 막차 타러 온 것 같은데 수조씨 막차 어때요? 데이원 어제 한번 했어요? 버블했어? 홀리 쉣! 버블하고 다음날로는 발걸음이 여러분 제일 힘듭니다. 루이는? 콜라 맞고 잘려서 이게 잘리고 다음날 오는 맛은 여러분들 외국에서 맞으면 더 아픕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마지막 날 오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더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그것도 맞아. 네, 이게 되게 타이트하더라고요. 9레벨에 레지가 마감이 돼서 사실 블렛을 많이 하고 싶어도 많이 못해요. 근데 좀 아쉬움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브레이크 거의 끝나가니까 잘해서 파이팅 해볼게요. 자, 이제 6레벨 레지 마감이 9레벨이니까 또 칩을 부지런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이렇게 토너먼트 열렸으면 좋겠어요. 다시. 자, 현재 9레벨 끝나면 레지 마감입니다. 660g가 나왔어요. 9레벨이 끝났고요. 이제 15분 브레이크가 진행되면 그다음부터 레지가 안 됩니다. 저는 9만이 조금 넘어요. 아, 9만이 나의 그 약속의 땅이길 바라면서. 나머지 한국 플레이어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레지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피곤하고 공항에서 오자마자 게임해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식탐이 약을 좀 챙겨놓은 거지, 약을. 여러분, 이 토너먼트 다닐 때 항상 약을 챙겨다니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홀덤법, 대표하렴, 유튜브하렴, 게임하렴, 막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비타민 두 알 먹도록 하겠습니다. 형이 이렇게 산다, 그냥 거. 와. 비상약 보십시오, 여러분들. 홍삼정, 비타민, 뭐. 두통약, 일본에서 산 거, 뭐 수면제, 잠 안 올 때 수면제까지 있어요. 잘해서 네, 대만이 저의 약속에 따르길 바라면서 두 번 대만 와서 두 번 우승. 말이 안 되니까 계속 이어나가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우리의 황제 요한이 형이 어제 드디어 우승을 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아, 어저께 우승했을 때 오랜만에 얼마만에 우승이죠? 올해 처음인데. 올해 처음. 아, 2등만 계속 하다가. 아, 2등만 하다가 기분 한번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랜만에 우승해서 트로피 맛을 보니까 역시나 트로피는 진리네. 예, 아니 항상 요한이 형이 저 우승할 때 옆에 있어 줘 가지고 맨날 고마운데 제가 오늘 와서 옆에 응원을 못 해 줬어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형이 또 한국인으로서 우승을 해줬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좀 좋더라고. 어쨌든 지금 이제 메인 이벤트 이제 또 잘 하셔가지고 등장하셨는데 지금 스택 좀 어때요? 반스택. 반스택이요? 자,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안녕.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Later. 자, 11레벨이 지금 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감되고 10을 좀 많이 올렸어요. 현재 에버리지가 12만인데 3만? 어쨌든 갈 길이 멀어요. 뭐 12.5%만 데이트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707엔트리 나왔고 222명 사는데 잘 했으면 좋겠다! 저 WPT 그 데이원 하는데 날라리 같은 여성이 한 명 있었는데 날라리예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홀덤이라고 반갑습니다. 스웨이 홀덤, 홀덤 계속 하고 있었나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하고 있었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많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둘이라도 지금 잘해야 돼. 우리는 아, 가야죠. 한국인의 자존심. 한국인 중에 빠트는 한 명은 가야 되거든.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 또 우리 메인이 만났습니다. 우리 아시죠? 그 비행기 라스베가스에서 같이 한국 왔는데 10! 어떻게 된 거 되게 지금 10빕이네요? 말도 안 되는 거 오늘 하루 둘이 다 하고 있어요. 더블업 타이밍을 잘 잡아야겠네. 올인을 10번 이상인데 지금 아무도 안 받고 있어요. 이미지가 되게 좋았나 보네요. 핸드가 없는 것 같아요. 있으면 받았겠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했는데 25,000집으로 바꿔놨네요. 제가 현재 테이블 침대입니다. 끝날 때까지 그랬으면 좋겠네요. 블랙칩이. Later. 와, 지옥 같던 15레벨이 끝이 났습니다. 마담 포켓 한번 미스나고 23만까지 있던 칩이 지금 14만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9만을 만들었네요. 다음 블라인드가 4,800인데 21만이 에버리지인데 에버리지 좀 더 안 되는데 좀 신중히 써야 될 것 같아요. 710 엔트리에서 135명 남고 80그등 윈더머니 원블렛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오늘 메인 이벤트 안고 나서 첫 테이블 브레이크입니다. 드디어 밀란싱 14빕이 있는데 잘하고 싶다. 5에 7번 10BB밖에 안 남았습니다. 6천만 오린입니다. 오 노 오 쉣. 와, 여러분 지금 사고가 났습니다. 스몰에서 8바퀴 들어와가지고 제가 11빕이 있었는데 윈더머니까지 8명 남고 빅에서 저보다 조금 많은 애가 제가 8바퀴 셔브했더니 에이스7 스윗디스로 스냅풀 받더라고요. 근데 에이스랑 7이 다 떴어. 와, 맛이 가는 상황이네요. 필리핀 친구인데 자기 어떻게 죽어 이러고 있어. 11BB 버블 타임. 와, 와, 맛을 보내네 이 나라가 또 갑자기. 하, 8명 남고 떨어지는 게 진짜 아픕니다. 하루 종일 포커하고 배가 너무 고프네요. 일단 밥부터 먹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next day. 자, 오늘은 WPT 마지막 날입니다. 메인 이벤트 떨어지고 하이롤러 엄청 비싼 거에서 또 떨어지고 이벤트 하나 메인 레즈 해가지고 윈더머니 하나 했네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클로저 이벤트 있어요. 그것도 이제 맥스 레인 레즈 했거든요. 20BB 윈더머니까지 5명 남기고 또 버블. 이번에는 그 버블의 연속이네요. 이벤트 3개 해가지고 윈더머니 하나 한 걸로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벤트 상처받은 사람들 지금 게임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마지막 하이롤러인데 사람들 지금 게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기도 용환이 형도 있고 진현이도 있고 지금 다들 사람들이 많이 흥분돼 있어. 이게 다들 이번 시리즈 진 사람들이 마지막 기회밖에 없거든요. 진짜 슬픈 사람은 이 친구입니다 지금. 지금 이제 파이널 테이블도 이제 해지업인 것 같아요. 1등 하면은 거의 9억 가까이 돼요.
자, 어쨌든 이게 3일 동안 토너먼트 하러 이제 대만에 와봤는데요. 대만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루징 시리즈로 하고 가네요. 짧게 왔지만. 처음 루징 시리즈야? 네, 대만에서 항상 미닝만 하고 가다가 처음으로. 근데 3일 오길 잘했어요. 한 6일 왔으면 더 늦었어, 내가 봐도. 오랜만에 이렇게 스톤버블.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 저런 하이롤러 이벤트에서 스톤버블 외국에 나와서 당했을 때 기분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지금 수조만 알아요. 그래가지고 표정 이렇게 되는 거. 그래도 이런 거를 견뎌내는 수조를 보면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플레이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토너먼트는 우리나라 최고의 포커 플레이어 김수저처럼 해야 됩니다. 딴 사람처럼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이상한 짓 하고 떨어졌으면 모르겠는데 에이스 킹 수딧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번 대만 시리즈 잘 마무리 한 것도 아니지만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은 없다. 다음은 없다.